한국에 지금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저는 압수수색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청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위협받고 있다라. 특강 우수검사 동료, 우수직원 동료의 특활비가 쓰일 수 있습니까? 명목상 또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죠.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교했었을 때 네. 그 취지와 판결에 맞게 법칙을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줄여서 특수활동비를 이제 특활비라고도 하죠. 원래는 은밀한 수사 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돈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잘 쓰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서 이겨서 해당 자료를 받았고 계속 분석을 하고 보도를 하는 주체가 있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독립매체 뉴스타파인데 저 처음 그 자료가 공개됐던 7월에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분석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제 옆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그 특수활동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네. 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먹칠로 가려진 부분이 워낙 많아서 분석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셨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일부 사례들이 좀 포착된 게 있다. 예, 어떤 네. 것들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의 67개 검찰청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고검, 지검, 지청으로부터 총 6만 장 정도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또 추가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부분은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일부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먹지로 가렸는데 햇볕에 비춰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광주지검 장흥지청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 장흥지청 예 거기에서 예. 이제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특수활동비를 쓴 게 발견이 됐고요. 아 예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네. 가장 아랫부분에 공기청정기 렌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또 뭐 위에 기념사진 촬영 비용도 발견됐고 춘천지검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특수활동비로 낸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사례가 좀 보인 거는 그 경기도에 있는 고양지청인데요. 예. 고양지청 같은 경우는 한 700건 정도가 저희가 판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뭐 지청장이 임,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기 3일 전에 뭐 150만 원을 셀프 수령했다든지 부서별로 뭐 이렇게 연말이나 아니면 연중에도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부서별로 나눠 가진 그라든지 또는 연말에 아주 남은 특활비를 몰아서 뭐 가령 2017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1,100만 원을 몰아서 쓰기도 했고요. 예. 또 사실은 뭐 고양지청 사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쭉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관계 직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 회식비로 쓴다든지 경조사비로 썼다든지 또는 뭐 인천지검 부천지청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격려 그 명목으로 그 검사하고 직원에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례도 좀 발견이 돼서 예. 사실 기밀 수사에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종의 오남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예상했던 부분이 확인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는 사실 6만 장 중에 보인 거는 한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 1%요? 네, 그러니까 98% 이상은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예. 그 먹지에 가려져 있는 것 중에 조금씩 보이는 거 한 1% 좀 넘는 숫자를 보니까 이 정도로 많은 그 일종의 오남용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만약에 다 본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사용이나 오남용 사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98%는 그렇게 먹칠이 완전히 돼 있어서 네. 분석이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칠로 가려진 채로 사본을 제공한 것은 당초 그 법원에서 승소하신 거잖아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그 법원의 취지에 맞게끔 공개한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그 법원에서는 이제 그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수령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집행 명목 같은 것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이번에 2%도 안 되는 그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막상 보니까 기밀 수사에 쓴 게 없어요. 예. 저희가 본 자료, 보이는 자료 중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가리라고 한 것은 기밀 수사의 어떤 네, 맞습니다. 비밀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리라고 한 거죠? 수사 기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리라고 한 건데 막상 저희가 2%도 안 되지만 판독 가능한 걸 보니까 기밀 예. 수사에 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정말 나눠먹기식으로 쓰거나 뭐 명절이나 연말에 떡값처럼 쓰거나 아니면 뭐 격려금이나 예. 아니면 특수활동비로 쓸 수 없는 그런 다른 용도에 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그 부분을 다 가렸다는 것은 뭔가 좀 뭐... 법원의 취지하고 맞아서 가렸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가렸다 네.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떳떳하게 썼다면 사실 가릴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걸 굳이 가린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 실태 자체를.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빙산의 일각의 일각 정도가 나온 건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걸 보면 사실 그런 기존의 특활비 사용의 문제점을 숨기려고 뭐 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비공개하려는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아주 철저하게 가리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보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이 궁금한데 그 전에 그 검찰총장의 입장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죠. 국정감사 때 이제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니까 본인이 총장으로 온 이후에 특활비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를 했다. 개인 사용이나 축제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그 세금 도둑자발화나 유스타파가 공개한 것은 이제 과거의 자료들이고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이제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거고 네. 이원석 총장은 이제 본인이 온 뒤로는 바로 잡았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아무튼 아까 그렇게 오남용 사례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검찰은 뭐 지금 구체적인 해명 못 하고 있고 가령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나 기념사진 비용 이거 너무 명백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전히 그냥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게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원석 예. 총장이 오늘 저렇게 그 본인이 총장된 다음에는 잘 쓰고 있다는 취지로 오늘 그 국정감사에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2017년 4월에 그 기억하시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검사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그때도 또 검찰은 앞으로 잘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또 이번에 드러난 오남용 사례들은 다 그 이후 사건들입니다. 그 이후고. 예,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 터져서 그때 대통령 지시로 감찰을 하고 이후에는 잘 쓰겠다라고 약속을 국민 앞에서 했는데 또 이런 부정 사용 사례들이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원석 총장이 오늘 한 해명은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렵고 또 사실 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범죄 행위가 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 또는 뭐 본인 총장 취임 이후에는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그 빙산의 일각이 일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민단체들이 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지금 뭐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수사하려면 특별검사 도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봐서 국회에 지금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 5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만약에 계속, 그게 특별검사 제도가 네.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그 먹칠로 가려진 부분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못 본 것들도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어떤 부정사용이나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뭐 한 정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정부 시기를 다 들여다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거, 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불필요한 어떤 정치권의 논란을 맞습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네, 가령 뭐 정권에 관계없이 예, 문재인 수사를 정부, 윤석열 됩니다. 정부를 다 들여다본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정치적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져서 예. 이게 무슨 어떤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예. 근데 이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세금 오남용 사례가 있는데 그걸 덮고 다른 기관을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조직의 뭐 개혁 차원이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게 만들기 위해서도 뭐 특별검사 도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를 지난번에 받으셨을 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네. 통해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자료랑 네. 검찰총장 비서실 자료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받아도 네. 뭐 먹칠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게 네.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튼 받았는데
대검의 각 부서에도 특활비 집행 기록이 있다. 근데 이건 아예 제출조차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월 20... 제출조차 안 한 겁니까? 그 6월 23일 날 자료를 수령할 때 저희가 받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검찰 내부 공문을 저희가 8월 달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대검의 각 부서도 별도로 이제 그 기록을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특활비 기록을 남긴다. 네, 특활비 기록을. 가령 이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으로도 특수활동비를 배분하지만 대검찰청 안에 있는 각 부서에도 특수활동비를 배분하는데 예. 검찰청은 검찰청대로 기록을 남기고 대검찰청 각 부서도 그 기록을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걸 이제 내부 공문을 입수해서 발견해서 예. 이 대검에다가 왜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숨겼는지를 이제 다시 정봉이 청구를 하니까 대검이 비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공개를 못한답니까? 공개 못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 나온 그 비공개 사유가 뭐냐면 뭐 수사의 지장이 초래된다는 거였는데 그건 이미 대법원까지 다 기각이 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지금 대검찰청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활비 집행기록은 지금 비공개를 해서 지금 간접강제 신청이라는 것을 하고 소송도 또 새롭게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니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설령 그 부분을 대검이 공개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먹칠로 가려서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관행대로. 그게 옳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지. 먹칠로 가려서 공개할 바에야 공개를 아예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대검도? 대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철저하게 가리고 공개하면서 굳이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특수활동비 집행 패턴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도 아무리 가렸지만 이제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실제 대검찰청 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 어떤 집행의 방식이나 패턴조차도 좀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특검을 생각하신다는 게 예, 시민단체의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시민단체의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